자,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자 우리 여기 비어디 드래곤 이 친구가 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, 우선은 이 친구는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해외로 출장을 가신 건지 아니면 이민을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해외를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셔서 저희가 이쁘게 길러달라고 하셨는데, 이 친구가 이쁜 짓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암컷인데 이쁜 남자친구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. 어이구 이쁘죠. 예,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. 안녕. 진짜 귀여워요.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비어디 드래곤이 있는데,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 이 친구가 바로 이쁜 남자친구입니다. 이름은 아직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 친구를 보고 너무너무 이쁘다고, 굉장히 붉다고, 마음에 든다고 많이 하셨었거든요. 눈이 되게 잘생겼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랜스리라고 해서 눈이 검은색 눈동자입니다. 탈피하고 있어서 좀 약간 이런 하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? 야, 너 고추장 같아. 어머, 야, 네가 살라했냐? 자, 이 친구는 이제 노멀인 친구인데 그래도 고추장인 친구와 사랑을 나눠서 오늘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며칠 전만 해도 배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보면 배가 굉장히 홀쭉해졌어요. 그래서 어제부터 땅을 파는 행위를 해가지고 밤에 혹시나 산란할까봐 이거를 깔아주고 왔거든요, 산란하라고. 근데 배가 많이 쪼그라든 거 봐서는 산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파헤치는 흔적도 있고 배도 쪼그라들었으니까요. 자, 우선은 땅을 파야 됩니다. 오, 아, 알 나온 줄 알았어.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배가 하루 사이에 똥을 싸서 저렇게 배가 쪼그라들 수가 없거든요. 왠지 구석에 다 있을 것 같은데. 오! 와! 자, 여러분들. 어? 뭐야 이거. 어, 이거는 하나 터져있네. 자, 우선은 알이 나왔습니다. 오! 여깄다. 대박. 와. 자, 여러분들 알이 나왔습니다. 오,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. 비어디 드래곤은 알을 보통 20개 정도 낳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몇 개나 나왔을까요? 오, 여깄다. 진짜 살살 해야 되거든요. 와, 진짜 낳네. 우와, 나온다 나온다. 따뜻해요 여기가. 오오, 이게 낳은 지 별로 안 돼서인지 살짝 말랑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. 지금 6개, 아까 찌그러진 거 7개, 8개, 9개. 지금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10개 나왔는데, 많이는 바라지 않고 사실 건강하게만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,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. 오, 신기하다. 사춘기랑 곤충을 많이 기르고 있지만서도 항상 이렇게 번식을 할 때마다 굉장히 두근두근되고 신기합니다. 여기 더 있어요. 아, 근데 많이도 났다. 안커사 힘들었겠다 밤에. 어이구, 너무 난 거 아니야?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막 이것저것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, 생명의 신비함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눈앞에서 보면은 진짜 신기할 거예요. 아마 영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현실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진짜 신기합니다. 그리고 약간 책임감도 생기고, 아, 너네들 잘 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알을 원래 숨구멍을 위쪽으로 내야 되는데, 알이 보통 48시간 이하일 때는 숨구멍이 아직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하는 거고요. 이제 인큐베이터에 옮기는 방법과 알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알을 세보니까 수분 한 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인큐베이터를 준비한 게 이렇게 했습니다. 바닥에는 이제 펄라이트 아니면 코코피트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요, 펄라이트로 있고요. 저희는요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알 보관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은 딱 알맞고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숨구멍이 뒤틀리거나 그럴 일이 많이 없어서 저는 많이 이걸 쓰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알을 넣어줍니다. 보통 알 산란 직후에는 핵이 있을 수도 있고 핵이 없을 수도 있지만, 핵이랑 숨구멍의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고, 숨구멍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하고 짧으면 하루, 길면 3일 동안 숨구멍의 위치가 선정이 그 사이에 되기 때문에 핵 위치와 상관없이 자리를 똑바르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숨구멍에 표시를 해두면 좋아요. 자, 우선 옮길게요. 하나하나 신중하게. 떨구면은 충격에 의해서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신중하게 합시다. 자, 여러분들 알이 21개였는데 하나는 보다 보니까 살짝 흠집이 나면서 액체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제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산란할 때 실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아쉽게 됐고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숨구멍인데요, 우선은 산란한 지 별로 안 된 게 확실하다 하시면은 숨구멍의 위치를 다급하게 찾으실 필요는 없지만, 만약에 이틀 3일 뒤에 아니면 최소 뭐 4일 뒤 예측했을 때 되게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알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알을
그대로 들어서 놔야지 숨구멍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숨구멍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만약 숨구멍이 막힌 상태로 반대쪽에 두게 되면은 그 알이 나중에 썩어서 죽게 되거든요. 그래서 숨구멍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무정란, 유정란인 거 떠나서 유정란이어도 숨구멍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크게 이렇게 숨구멍의 위치를 낼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뒤집힐 일은 없잖아요, 여러분들. 살짝만 표기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숨구멍의 위치는 다 파악을 했고요. 이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면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지겠죠? 이 상태에서 온도랑 습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 이렇게 뚜껑을 꼭 닫아주고요. 비어디레고 온 습도는 이제 28도에서 30도 사이로 온도를 유지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레오파드 개코랑 거의 흡사하게 하시면 되는데요. 비어디레고는 이제 해칭 온도에 따라서 이제 암수 구분이 뭐 이렇게 특정하게 지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랜덤이고요. 레오파드 개코는 저온일수록 암컷, 그 다음에 고온일수록 수컷일 확률이 커지는데 비어디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온도는 28도에서 30도, 습도는 80에서 90%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여기에 비어디드래곤 뿐만 아니라 뭐 레오파드 개코 알들이랑 뭐 크레스테 개코 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인큐베이터를 더 늘려야겠네요. 지금 두 개로 쓰고 있는데 두 개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여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고요. 짧게는 45일인데 길게는 65일까지 알을 일정 온도와 일정 습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유정란이고 건강한 알들을 스스로 보호하게 되고요. 보통 병아리나 뭐 다른 메추리처럼 전란이라고 해서 알을 계속 굴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하는 인큐베이터가 있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비어디가 나중에 태어나면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굉장히 깜찍한 친구들이 태어날 건데 기대가 됩니다. 자, 온도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인큐베이터인데 와인셀러, 소형 와인셀러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해줍니다. 자, 해서 어쨌든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잘 길러달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쁘게 산란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